안녕하세요, 김 작가입니다. 이번 영상이 2022년의 마지막 영상이라서 오랜만에 저 혼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. 올해는 참 많이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주식, 부동산, 가상화폐 등 대부분의 자산이 폭락을 했죠. 덩달아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안 좋아지면서 주머니 속 사정이 안 좋아지며 직장 생활이든 자영업이든 무엇 하나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내가 한 해를 잘못 산 게 아닌가, 후회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.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. 제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해외 봉사 및 해외여행을 참 많이 다녔었는데요. 여행이라는 게 사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잖아요. 하지만 잘 모르는 해외에서는 사건 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. 저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마다 함께 여행을 간 친구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혹시 몸이 아프거나 다친 데 있냐? 없어? 그럼 됐다. 그럼 잘 다녀왔네. 낯선 공간, 낯선 사람과 만나는 여행이 늘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내가 특별히 다친 게 없으면 해외는 언제든지 다시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.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만큼은 나 스스로에게 고생했다, 잘 살았다 라는 말을 했으면 합니다. 올 한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도 여러분 모두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 분명 이전보다는 더 나아졌을 테니까요. 그리고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또 새로운 한 해가 오고 있습니다. 올해 부족했던 것들은 내년에 다시 채우면 되는 거죠. 유독 힘들었던 올 한 해를 열심히 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 한 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. 그 시와 함께 2023년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이타카 콘스탄틴 카바피. 현자들에게 배우고 또 배우라. 언제나 이타카를 마음에 두라. 내 목표는 그곳에 이르는 것이니 그러나 서두르지는 마라. 비록 내 갈 길이 오래더라도 늙어져서 그 섬에 이르는 것이 더 나으니 길 위에서 너는 이미 풍요로워졌으니 이타카가 너를 풍요롭게 해주길 기대하지 마라. 이타카는 너에게 아름다운 여행을 선사했고 이타카가 없었다면 내 여정은 시작되지도 않았으니 이제 이타카는 너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구나.